신발 뭐야 이거? 아 신발 이쁜데. 러닝 하나 샀어. 러닝 중앙에 오레건이 그거 알지? 오레건이 근본인가? 나이키 시작. 나이키 창립자 이름 뭔데요? 필라이트. 나이키가 처음 시작한 브랜드 이름 뭐야? 도쿠가 뭐겠다. 도쿠가 블루리본. 블루리본 스포츠 맞아? 맞지? 와 이 투샷 진짜 오랜만이네요. 맨날 옆에 성빈님하고 승현님만 있다. 형님 뭐 덱스 투샷 차현승님하고 윤성빈님만 있다. 투샷 오랜만입니다. 와 여기 힘드네요. 여기 채널 너무 커가지고. 웨이트 신생아,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나 혼자의 아주 작은 소소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웨이트 신생아 지금 한 지가 벌써 이제 5주차가 돼가고 있고, 5주차가 지금 거의 꽉 차가고 있어. 4주차 때 바디 체크를 한 거는 아니었지만 보이긴 했지. 한 주 한 주가 갈 때마다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아, 이 웨이트의 그 매력이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어. 5주차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5주차 브리핑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치시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Thank you. 자, 일단, 진짜 내가 지금 상기된 게 딱 봐도 느껴지지만, 자. 일단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나이키 모델을 하고 있는 까로입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공홈에 까로가 있어요. 나이키에 내가 있다. 나이키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나이키하고 관계 좋아. 그리고 애플. 애플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애플 베리 굿.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리온. 오리온에서 이제 작년부터 앰버서더로 지금 활동을 시작을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자 응? 이제 뭐가 남았어? 닭이 남았지. 닭이 남았는데, 닭가슴살. 내가 얘기했었지. 내가 계속 얘기했어.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막 모르겠어. 지금 뭐 너무 떨려가지고. 굽네. 이제 굽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좋은 관계가 또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굽네하고 같이 굽네 뭐 이런 앰버서더 같은 걸로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꼭 해야 돼.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미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내가 여기 더보기란 혹은 댓글창에다가 히든 링크를 숨겨놓을 거기 때문에, 이제 국내하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작년, 아니 올해? 올해였나? 작년에 이제 국내하고 브랜디드 촬영을 하면서 오고 갔던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올해 딱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국내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 아니 진짜 이렇게 맛있는 닭가슴살을 가지고 왜 이런 마케팅을 하지 않으시냐, 이제 막 이제 뭐 그렇게 해갖고 막 이제 회의를 했어.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좋게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기로 결정이 났고, 굽네 닭가슴살을 내가 좋아하는 오통닭, 그 다음에 이제 소맛닭, 그 다음에 뭐 그 프랑크 소세지가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졸라 맛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거를 최저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굽네에서 약간 신규 고객들을 위해서 한 번만 살 수 있게 최저가로 푸는 그런 그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패키지로 푸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가면은 그냥 최저가로 그냥 맨날 살 수가 있어. 이제 내가 먹고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가 뭐 골라서 이렇게 담을 수 있게 이제 히든링크로 들어가면은 국내 몰에서 그거를 진행을 앞으로 하기로 했어. 닭가슴살을 계속 최저가로 맛있게 먹고 싶으면은 내가 매번 뭐 더보기란에다가 그거를 넣어 놓을 거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서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네. 그리고 공장하고 맨날 체크를 해서 퀄리티 체크를 맨날 하신대. 그래서 내가 그것도 요번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본인들은 굉장히 그거를 잘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어가.
가지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내가 뭐 맛있게 잘 먹고 있고 아무튼 그냥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태까지 그걸 안 했던 이유가 나는 무조건 믿음직스럽고 진짜 굵직굵직하고 큰 데가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국내하고 요번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게 일이 풀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통해서 가면은 최저가로 진짜 제일 맛있는 질 있는 닭가슴살을 먹을 수 있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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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몸을 계속 만들면서 사실 이제 국내 닭가슴살하고 뭐 이제 국내 도시락이랑 뭐 국내 프랑크 소세지랑 이제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먹으면서 하고 있어. 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쯤 하면은 약간 한번 이제 몸을 좀 짜면서 보여줘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식단을 하는지보다 일단 몸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몸 상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구리 여기 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난 사실 여기가 지금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맨날 그 성빈이가 100까지 말라고 하긴 하거든? 지금 굉장히 많이 지방이 빠져있고 몸무게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 어찌되었건 간에 지방은 굉장히 많이 날아갔다라는 게 눈으로 봐도 보이고 핏줄도 엄청 많이 쓰고 아무튼 뭐 지금 일단은 다이어트를 지금 빡세게 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이제 5주 차가 지나고 6주, 7주, 8주 나는 그래서 보통 8주 정도 다이어트를 잡고 하는데 5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6, 7, 8 이 세 번이나 이 3주가 남아 있었을 때가 나는 되게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편인데 저번이랑 비교했었을 때 이렇게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생각보다 막 엄청 막 버겁고 막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아직까지는 않거든. 계속 탄수화물도 잘 먹어주고 있고 어느 정도 탄수화물은 지금 하루에 점심에 밥 한 공기 먹으니까 210g 먹고 저녁에 또 하나 먹으니까 210g 먹고 지금은 탄수화물을 한 600g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아. 600g 정도 먹고 있는데 운동량이 좀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살이 좀 잘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3주에서 아마 내가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제한을 두고 할 것 같기는 해. 지금 탄수화물은 그 정도 먹고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로 따지면 하루에 4개? 4개에서 5개 정도 먹고 있고 소세지 한 번 아니면 두 번 먹으니까 그러면은 그것까지 하면은 그게 몇 그램이지? 아무튼 소세지 닭가슴살 소세지도 흡수되는 거는 단백질 함량이 20g이긴 하거든. 그래서 그거 먹고 파우더랑 그 다음에 이거 RTD 제품까지 먹고 있으니까 하루에 내가 단백질 흡수량 계산하면은 한 지금 한 120에서 140 정도 채워갖고 지금 계속 꾸역꾸역 먹고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막 몸이 엄청 막 작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몸은 좀 커진 여기는 커지는데 여기가 좀 많이 날아간 것 같아. 일단 지금 5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해갖고 온 상태고 이제 앞으로 3주 남았을 때 이제 선우 형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가져갈지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선우 형이 유산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막 기능성 운동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소연소에서 유산소 하지 말고 자전거만 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이게 내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선우 형한테 한번 바디 체크를 받아봐야 되는데 선우 형한테 그 바디 체크를 받아보고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빠진 게 얼마나 빠졌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형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가든지 이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전문가의 눈과 그냥 이제 주위에서 그냥 보는 사람들하고 눈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일단 선우 형한테 한번 체크백을 하고 형이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나도 유산소를 아마 남은 기간 동안은 조금 이제 자전거만 타고 약간 시간으로 좀 하는 약간 유산소를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지금 웨이트 맨날 이제 성빈이하고 현승이하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기능성 운동이 너무 맨날 힘드니까 유산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되 이제 점심 운동은 나는 항상 웨이트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야. 웨이트가 힘들긴 해. 막 진이 빠지긴 한데 이게 몸이 막 좋아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아 딜레마야. 나는 항상 운동을 잘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몸 이쁜 게 짱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아 그리고 햇반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닭가슴살하고 이거 진짜 국내하고 저 햇반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뭐 극락이야 극락. 그냥 마탱이 가버려. 거기다가 하인즈 케찹 있잖아. 하인즈 케찹 저 할라피뇨 맛이 있거든. 아 그 할라피뇨 맛은 또 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할라피뇨 맛에다가 그 소세지 딱 해갖고 먹잖아. 야 극락이다 극락 진짜. 근데 뭐 아직까지 막 입이 터지고 그러지는 않고 나도 지금은 원래 다이어트 음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로 음료랑 이제 이런 걸로 계속 입가심을 하면서 버티고 있지. 일단 지금 먹는 거는 아침에는 고구마 하나 정도 요즘에는 좀 줄여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두 개 먹고 아니면 소세지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두 개를
이제 점심에 먹고 빵이랑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또 닭가슴살 두 개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직까지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약간 이런 걸 먹기는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공깃밥 한 공기 먹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어. 그 다음에 뭐 야채 같은 거 먹고 그래서 염분을 아예 제하지는 않고 뭐 쌈장이랑 이런 것도 다 같이 잘 먹고 있고 물은 여전히 7리터를 먹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한 8리터까지 늘려가지고 진짜 코끼리예요 지금 코끼리. 그래서 지금 물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을 내가 아예 안 먹어. 진짜 거의 안 먹어. 뭐 일주일 동안 당을 먹는 게 없어. 그리고 그냥 다 제로 사이다 먹고 뭐 제로 콜라 먹고 제로 저런 음료도 좀 내가 너무 거기에 중독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깔라만시 사가지고 깔라만시에다가 이제 얼음에다가 물 타갖고 막 마시고 있고 약간 그러고 있는데 버틸만 해. 아직까지는 막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제 아마 이제 6주, 7주, 8주 차 이제 이때 아마 내 얼굴이 조금 맛이 가는 게 보일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도 되게 이 주위 사람들이 얼굴살 엄청 많이 빠졌다고 해. 근데 이게 카메라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 여기에 이제 나도 이제 살짝 그늘이 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지금부터 이제 6주, 7주, 8주 이렇게 한 주 차씩 계속 이렇게 내가 인터뷰를 하고 이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해갖고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뭔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올해는 조금 살 빼고 싶다 뭔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면은 내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은 최대한 그걸 뭐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은 내가 최대한 조언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일단 할게.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얼굴이 맛이 가는 게 좀 많이 보이긴 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예상하는 게 이제 저녁에도 아마 이제 닭가슴살만 먹고 끝날 것 같아. 완전히 제한을 좀 많이 두는 진짜 더 제한을 두는 이제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온리 닭 점심 저녁만 딱 그렇게 먹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을 좀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조금 운동량이랑 내가 이런 것도 좀 계산하고 선호 형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형님도 누님들한테 최대한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한해가지고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할게. 일단 국내하고 좋은 딜이 잘 돼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좋고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가격으로 닭가슴살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락이랑 뭐 엄청 많더라고. 먹어보니까 다 진짜 맛도 너무 괜찮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제일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짜 양껏 맘껏 사갖고 드세요. 그리고 항상 내가 닭가슴살을 요번에 내가 항상 그냥 저 물에다가만 이렇게 풀어갖고 먹었었는데 진짜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그냥 한번 이렇게 후라이팬에 살짝만 굽잖아? 아 극락이다 극락. 마탱이가 가버려요. 그래서 히든링크 잘 참조해 주시고 거기 가셔갖고 그냥 편하게 사 드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할게요. 그때 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고. 아디오스. 아디오스.